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잘했죠? 아, 너무 잘했어요. 아, 좀 연휴 푹 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제정신이 돌아왔고 네. 그리고 내일 또 쉬니까. 어, 맞아요. 아, 벌써 좋아요. 불금이에요. 예. 와우. 내년 보니까 그 뭐야 대체공휴일까지 해가지고 쉬는 날이 한 10년 내에 제일 많다 그랬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년 너무 좋다. 오. 내년 2022년에 내년 기대됩니다. 그러면 기다렸어. 내년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왜요? 쉬시니까. 아, 쉬니까 내년에 더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내년을 기약하는. 네. 어떻게 추석연휴 좀 쉬셨어요? 아, 저는 쉬지 못했습니다. 어, 왜요? 노동을 했습니다. 왜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남들은 쉬면서 보는데 저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평론가들의 삶이죠. 이게 그 쭉 몰아서 보려면 좀 그래도 듀레이션이 있죠. 네. 아, 그렇죠. 9시간은 그러니까. 걸리죠. 그래가지고 제 생애 최초로 추석날에 늦잠을 자가지고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10시 반이 늦잠이시군요. 차라리 추석날에. 추석날에 차라리 지내야 돼. 평론가님은요? 저는 뭐 짬짬이 끊어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딱 런칭 되자마자 1화 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매일 한 회차씩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와 진짜 대단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기다리죠? 기다리기 힘들어도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는 거. 몸이 피곤해서. 네. 세영씨는 뭐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완전 볼살이 통통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김세영 그 MC도 네. 진짜 하루 만에 정주행을 다 했나 봐. 아, 바로 올라오더라고. 끊을 수가 없어요. 뭐가 너무 재밌던데. 그러니까 다 봤어요. 이렇게 바로 제일 같아요. 먼저 올라왔어. 진짜. 그래요? 단톡방을 뭐예요? 본인은 단톡방이요? 본인은 뭐예요 지금? 아 단톡방. 정주행 하셨나요 선배님? 네네 저는 그럼요. 오징어 게임 주변에서 너 나온다 많이 봐라 이래가지고 너 나온다 나 진짜 오징어 나오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봤는데 예. 잘생긴 분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출연진이 너무 대작이에요. 그 아직 안 본 분들이 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있어요. 스포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스포 주의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스포가 나오게 될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프닝을 갖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다 얘기해 버릴 거예요?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또 BTS 얘기를 또 해야죠. 또요? 하시죠. 귀환을 했죠. 귀환했어요? BTS가 이번에 UN 총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공연도 퍼미션 투 댄스 퍼포먼스를 했는데 퍼미션 투 댄스 그 퍼포먼스만 UN 총회가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든 사상 최다 조회수. 이틀 만에 1234만 뷰. 우와. 오. 공연 자체도 완전 최초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UN 그 총회장 전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냥 앞에 기프트 파크까지 전부 다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만든 게 최초예요. 야, 그러면 UN이 방탄소년단의 숟가락 얹은 거군요. 그렇죠. 야. 지금 UN은 표정 관리를 못 하고 있어. 왜냐면 애드센스가 애드센스가 거기서 애드센스 그걸 보겠습니까? 아니, 애드센스가 없어. 기본에 애드센스가 있겠죠. 아 그래서 아니 유엔은 지금 SDG 모멘트가 실제로는 4차 대확산 때문에 전체 그 전 세계의 정상들도 다 참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규제를 막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전 세계의 참여가 네. 저조한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제3세계들은 굉장히 이런 규제를 못마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BTS에 의해서 제3세계의 제일 첫 형 같은 그런 한국이 활약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불편함들을 다 해소해주고 오히려 지금 뭐 WHO나 유니세프가 해야 될 일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표정관리를 갖다가 다 못한다는 거죠. 와, BTS 진짜 대단하긴 대단해요. 실제로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이 마지막 연단에서 연설이 끝나자마자 퍼포먼스 딱 시작될 때부터 막 소름이 돋았어요. 연단에 이렇게 그 퍼포먼스에서 연단을 활용할 줄 몰랐거든요. 네. 연단에서 바로 객석으로 오고 객석 사이를 지나서 문을 빠져나와가지고 또 7개의 문이 있어. 유엔 그 총회 건물을 상징하는 7개의 문. 이 문이 캐나다에서 선물을 한 그 니켈과 청동의 합금으로 된 문인데 정의, 박애 뭐 이런 걸 상징하는 문이에요. 그 문을 7명이 탁 열고 나오는 이런 장면.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런 정의,
평등, 박애 등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나와가지고 또 기프트 그 파크라고 전 세계에서 유엔에게 선물을 준 그런 세계적인 예술품들이 가득한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산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야. 그곳에서 그냥 다 같이 춤을 추면서 마지막 수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이상적인 세상을 갖다가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연설도 감동적이었고 그 연설에 부합하는 예, 알았어요. 여기서 짤릴 거야. 아, 눈치가 많이 눈치 가만히 있었는데. 세영 씨가 웃는 바람에. 근데 이게 저도 진짜 애매한 미친 게 너무 좋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어. 소리가 없어. 아니,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사실 제가 방송을 진짜 많이 하는데 여기가 최고 고난이거든요. 나 너무 어려워. 아, 내용은 너무 좋아. 나 그럴 수가 없어요. 김평수 좀 도와주세요. 아, 좀 도와주세요. 네. 아, 근데 저는 좋은 내용이죠. 퍼포먼스를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네. 연설 내용도 좋았다고 그렇죠. 봐요. 특히나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고 이게 웰컴 제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소름이 쫙.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구나, 이거는 저도 약간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청년층이 얼마나 어려운지 약간 디스토피아적으로 대체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20대를 되돌아보면은 세상이 곧 망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젊은 세대로서 극복을 하겠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주니까 그게 어떻게 긍정의 에너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더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진짜 문화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 뭔가 문화의 힘, 뭐 음악과 그런 뭐 연기, 아트 이런 거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이 아니라 right body와 right mind. 아. 그래야 nice guy가 된다. 이 버터의 가사거든요. 아. 아, 진짜 좋은 말이다. 손에 이거 봐, 피디님 이거 봐요.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니 손에 손목에 아이스 그게 그 비싼 시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다이아몬드 시계. 그런 시계 차고 있다고 자랑 아무짝에 소용없다. 진짜 아, 나이스 가이는 right mind와 right body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네. 그런 자본주의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도 어떤 게 진짜 찐이냐라는 것도 오징어 게임에서도 우리가 그렇죠.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BTS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네. 사실 BTS 매번 얘기하기가 좀 지루하기는 한데 그래도 매번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본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아, 진짜 한국 드라마가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만나면서 진짜 위상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요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런 드라마가 또 1위 한 거는 또 처음이라고 하고 최초죠. 미국, 뭐 호주 등 그러니까. 22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따라올 드라마가 없이 전 세계 1위. 미국에서도 1위. 네. 미국에서 1위 기록도 최초. 전 세계 1위 기록도 최초. 그래서 그냥 심어 먹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지금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오늘 뭐 술 드신 거 아니죠? 커피 드셨어요. 아, 커피가 김상수 커피가 이렇게 사람을 텐션업 시킵니다. 자, 오징어 게임 뭐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징어도 뭐 빠른 사람이 있으면 씹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판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세영 씨 오징어 게임 다 봤으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라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요? 아, 그냥 주인공들이 되게 사회적 약자? 다 약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56명 맞나요? 456명이 이 상금 456억 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또 싸우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진짜 싸우는 거죠? 죽이는? 뭐 게임을 하면서 죽이는? 그러니까 서바이벌 내용이죠. 게임 장르의 드라마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서로가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는 재미난 우리 특히 7, 80년대 골목에서 많이 했던 한국 아이들 게임을 합니다. 아. 7080 세대가 아는 게임이죠. 우리는 뭐 다 좀 모르시죠, 잘. 둘 다, 아, 저는 많이 했어요. 제가 마지막 세대였어요. 왜냐면 저도 오징어 많이 했어요? 아니, 저도 달동네 살았어가지고 진짜 그 마지막 세대였어요. 외모가 다르네요. 근데 세영 씨는 잘 모를 걸. 아, 이쪽은 거의 부르죠. 오징어 게임도 모르시고 또 뭐 구슬치기 이런 것도 전혀 한 모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건 해보셨어요, 진짜.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전혀. 고무줄놀이도 안 하셨어요. 말타기. 네. 룰조차 몰라요. 저는. 올챙이 잡기.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그렇죠.
고무줄 놀이를 아파트 안에서 어디서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 이건 해봤어요.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아쉽게 안 나왔어요. 나왔으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끝장인데. 와. 공기놀이도. 그냥 공기 진짜 마스터인데. 근데 어떻게 참여하신다고요? 손한번 보여줘. 참여하신대. 오, 아, 손이 크시네요. 그렇죠. 손기도 잘하실 수가 있는 손입니다. 네. 세영 씨는 어쨌든 재밌게 보셨어요? 완전 재밌었죠. 완전 재밌었다. 재밌었는데 물론 뭐 아까 까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요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빠는 거예요. 이쪽이 까는 거고. 아 진짜요? 어, 알겠습니다. 세영 씨는? 저 약간 중립을 지키도록 중립, 할게요. 중립이요.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아 사실 처음에 오징어 게임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왜요? 어 아니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고편이 전부일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비행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는데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1편을 보고 아 이게 더 가야 되나? 하긴 저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편 3편 보다가 나중에는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존 게임의 여러 가지 형식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차별적인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한계도 많이 또 생각하게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체제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 참가자들이 아까 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채무자 예 네, 지금 막 금융기관이나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빚을 막 권하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막 빚을 막 권했고 그 덕분에 빚을 김선수 평론가님도 지금 많이 지고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허리가 휘어요. 그런 차원에서 빚에 몰린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감정 몰입을 하겠다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예고편이 별로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고편 보고 그러셨나요? 아 저는 약간 무슨 딱 보자마자 무슨 느낌을 받아내면 아 배틀로얄을 한국식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상금 놓고 그랬는데 봤는데 사실 그 느낌은 비슷했어요. 근데 보고 나서 하나하나 상징적인 의미를 또 찾아보기도 하고 곱씹어보기도 하고 대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복선들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영화적인 장치가 꽤 많이 들어가고 좀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들을 꽤 많이 던지고 있구나. 솔직히 배틀로얄이 초딩이라면 여기는 대학 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비교가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저는 오징어 게임은 진짜 기대 이상이었다. 되게 높은 점수를 주시네요. 그러니까 예고편만 봐서는 진짜 저도 아 이걸 꼭 봐야 되나. 보고 나서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 9편 다 보고 나서 바꾼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아 근데 보면서 와 딴 거 다 떠나서 일단 비주얼 우리나라 드라마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비주얼 네. 그리고 미장센 완벽하고 또 연출가의 의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구도 뭐 또 무슨 화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뭐 의상 뭐 또 소품 네. 이런 것들도 대단했다. 정말 이 완벽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드라마가 이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최고 수준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연출이 내가 정말 연출을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나의 메시지를 담아서 어떤 그 씬으로 딱 조율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 구상했던 것에 한 80, 90%는 끄집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정도들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박찬욱이나 뭐 혹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그 우리 거장들 있잖아요. 거장들도 네. 보면은 그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텐션들이. 근데 이 9시간 동안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롤 모델을 보여줬다. 그래서 좋습니다.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연기 말씀하셨으니까 이 배우 출연 리스트가 얘기할까요? 대박이잖아요. 아니 심지어 특별 출연하는 분들이 공유. 근데 또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요거를 스포를 미리 깔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나오는 분들 특별 출연하는 분들을 좀 네. 속 시원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은 여기에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스포주의. 조금 스포주의를 깔아야 되지 않을까. 올려주십시오. 네. 그래야 저희도 좀 마음 편하게. 그냥 스포가 만발하니. 스포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해 가세요. 네. 스포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병헌 나올 때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약간 눈치는 챘어. 맞아요. 영어.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공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키가 작아. 아, 아 키까지 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 어, 공연은 아닌데? 영어도. 영어, 더구나 영어를 할 수 있는 배우다. 점차 지려갈수록, 아, 이거 이영어인데. 맞아요, 맞아요. 와, 그리고 딱 정확하게 캐릭터 매칭이 높더라고요. 다 눈치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특별치는 누구 있죠? 공유, 공유. 이병헌. 공유 있고, 이병헌 있고, 또 누구 있어요? 또 누구 있었나요? 그 둘이 일단은 타이틀 올라갈 땐 둘이 특별 출연이라고 돼 있어요. 그 근데 사실 타이틀로만 봐서는 공유, 이병헌, 이정재 한 곳에 모이기가 어려운 또 배우들이잖아요. 솔직히 박해수도 이제는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이나 진짜 원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맞아요. 영화를 찍을 때 그 배우 하나만 갖고도 투자가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런 배우들이 넷이나 들어와 있어. 티켓 파워. 이게 넷플릭스여서 가능한 건가요? 맞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여서 가능한 거죠. 그 몸값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박해수 씨를 다시 봤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공유 씨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어떤 사람일지. 마지막 아. 부분에 다시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존재에 대한 또 의문은 또 이병헌이 또 마지막에 거기 비행기 타고 가.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정재와 이병헌의 대결을 또 염두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특별 출연이 아니고 다음 시즌에서는 주연 배우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서 공유는 싸대기만 때리다가 갔다고 마음엔 싸대기만 때릴 것 같진 않아. 아 정말요. 네. 그 이정재의 빨간 머리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징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놀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정재, 공유, 이병헌 이런 사람들이 연기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은 톤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박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박해수랑 이정재랑 붙는다 그럴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아했던 게 박해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우로서 자기 활동 영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정재는 한 세대 전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연기 스타일이 붙질 않아요. 잘. 이정재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생각. 약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만드는 연기를 하던 시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박해수는 굉장히 이제 그 그냥 몰입된 뭐 흔히 말해서 메소드 연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시대 사람이에요. 이 둘을 붙여놨는데 이 둘의 연기 톤을 연출이 잘 조율을 해가지고 각자 캐릭터를 오히려 부각시키는 걸로 기가 막히게 사용을 했어요. 아. 이런 조율이 놀라워. 그래서 캐릭터들이 스쳐 지나가는 인물 하나도 다 캐릭터가 살아있어. 그러니 시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정재가 최근에 되게 멋있고 무거운 연기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이 거의 처음으로 되게 가볍고 망가진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감독이, 감독님 이름이 뭐였죠? 황동영. 황동영 감독님이 제작 발표회 때 이정재의 캐스팅한 이후로 맨날 멋있는 연기만 하니까 내가 망가뜨려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염색을 빨강색으로. 그러니까 염색까지. 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또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였다는 걸로 이정재 재발견. 진짜. 네. 약간 변증법적인데 처음에 이제 태양은 없다 이런 데서 보면은 비트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양아치 기질 같은 뺀질뺀질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요즘 게임 보니까 옛날에 초기 연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깊어진 거예요. 뭔가 선한 의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타협과 그 중간에서 고민하면서 그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를 놓지 않고 잡아가려고 하는 가벼워 보이는데 가볍지 않은 그런 식으로 좀 진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유일하게 깔 게 이정재 연기였는데. 어떤 부분이요? 그 뭐 너무 초보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의견의 다양성을 저쪽을 안 하세요. 의견의 다양성을 민준이하고는 조용히 쳐줘. 저도 완전 딴 데 있는 의견이니까. 아니 너무 톤이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꼭 이정재 여만 하는가 라고 물음표를 찍었을 때 다른 사람이 해도 다른 사람의 색깔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다? 대체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뭔가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재 여야만 하는가는 저는 좀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그리고 톤이 연기가 뭐 좀 스타일이 뭐 다를 수는 있어요. 톤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신세계에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거랑 관상에서 또 내 왕이 될 상인가 이거랑 그거랑 이 지금 연기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톤이
아, 톤이나 뭔가 이런 게. 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바꾸니? 어? 정우성, 뭐, 이 조인성, 어떻게 할 거야? 목소리는 아니, 정해져 있는 거야. 이정재 팬이신가 봐요. 뭐, 평론가를 뭐라 그래요? 나한테 뭐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분이 했어도 이거는 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게. 아, 그래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정재가 해야 될 연기를 해야 될 캐릭터를 보세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일상 속에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누굴요? 이정재가 연기한 캐릭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가장 유사한 그런 사람으로 따지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예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인데 뭐 파업도 할 만큼 했고 근데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일하고 다니면서 연명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복귀를 못했다고 한다면 가정도 깨진 거죠. 가정도 완전히 박살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처음 인상을 뭐라고 느낄까? 뭐라고 느껴요?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패자? 아. 혹은 노숙자? 그 흔히 일베들이 얘기하는 사회 부적응자? 루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정재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어? 이정재가 아니라 그런 루저나 노숙자 역할을 익숙하게 해왔던 다른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너무 불편하고 불쾌한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어?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용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정재가 했기 때문에 이정재가 뭔가 하나쯤은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스타는 그런 거거든요. 난 그런 측면에서 이정재의 선택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역할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 하셨으니까 네. 저도 의문점을 하나 얘기할게요. 그 형사역으로 나왔던 위하준 씨 기억나시나요? 예. 근데 그분이 저는 근데 왜 나온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 약간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 하는 거 없이 그냥 죽었잖아요. 무슨 의미를 던진 걸까요? 그 형사는? 죽는 거에 의미를 둔 거 아니에요? 죽었는지는 몰라요, 아직. 아, 그렇지. 그렇죠. 맞고 왜냐면 이쪽 어깨 쪽에 그렇죠. 총을 맞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총을 쏜 사람이 형이잖아요. 그러면 죽였다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많은 여러 가지 뒤 비하인드 스토리가 뒤에 나올 떡밥. 또 후속 시즌들의 떡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위안지 연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즌2를 염두에 두고 전반적으로 아까 뭐 공유 씨라든지 이병헌 씨가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왜 나왔냐는 그 후속을 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냥 죽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을 그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힘으로 허리를 현실 들어가가지고 추적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정재 씨하고 조인트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시즌 몇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좀 약간 거대한 서사가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체제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관찰자 역할을 하는 시각이 위하준의 시각이에요. 그건 필연적으로 필요했을 거예요. 그 안에 다 속해 있는 자들의 시각만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구도를 딱 보면 이런 거예요. 분홍색과 초록색의 대결이에요. 네. 실제로는. 근데 분홍색에 속해 있지도 않고 초록색에 속해 있지도 않은 다른 존재. 그래야 이 메커니즘의 시스템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분홍색들이 저지르고 있는 아주 그 탈법적인 그런 만행까지도 관찰자의 시각이 하나 필요했던 거죠. 이거는 저는 감히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언론이 그런 짓을 합니까? 중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안 하죠. 빨간색 편만 일방적으로 들거나 아니면 VIP가 던져주는 떡고물에 그냥 취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형사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보여주기 위한 배치는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위하준도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를 잘 소화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이 심파 때문에 뭐 이 뭐 드라마가 주목을 받았다 이런 얘기 왜 심파라는 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아니 뭐 다 이해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일부 다양성.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낮은 그 수준에 좀 당혹스러워. 거기에는 저도 들어가죠. 네가 무슨 전문가야? 아, 전문가 아니에요? 넌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심파라는 거를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뭐 저희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어렸을 때 골목에서 같이 놀던 동네 형과 동생의 어떻게 보면 우정 아닌 우정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진짜 혈연적인 형제와 동생의 그런 우정 맞서기 형제 그리고
정말 동지애적인 거기서 급조했지만은 동지애적인 어떤 연대의식. 그다음에 가족주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 생존 게임에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랑과 정과 끈끈함이 넘쳤던 부분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언론 기능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아준이 거기에 개입되게 된 거는 형 때문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객관적 합리적 존재가 아니고 사실 사람은 이런 감정의 존재이고. 그게 핵심이야 이 드라마. 네. 그래서 형사가 눈여겨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 이게 우리 어떤 사법기관이라든지 뭐 정치 권력과는 따로 분리돼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누군가가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유아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형이 프론트맨 위치로. 도대체 왜? 왜? 그러니까요. 그걸 유아진이 풀어줘야 돼, 앞으로. 야. 그럼 뭐 스타워즈의 I'm your father처럼.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무슨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죠. 솔직히 그때 가면을 딱 벗고 나왔을 때 형 얘기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나 진짜 소름 돋았어요. 난 그때 한번 뒤통수 맞았어. 그러니까 I'm your father만큼은 안 되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도의 맞먹을 만한 장면을 거기서 연출해냈고 그것도 작가 맞아. 혹은 감독의 몫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병헌의 표정 연기 그런 거 진짜 딱 그 순간에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기는 다른 거 다른 분들의 연기 뭐 얘기할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뭐 456면 전부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조연 배우들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해요. 한 명 한 명 다. 예, 특히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조폭 출신의 예, 남성 배우하고 예, 예. 또 거기에 장덕수 역할을 했다는 네. 여성 배우 같은 경우도 미녀. 엄청난 여전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연들이 다 피어내신가요? 모델 출신 맞죠? 새벽이. 예, 새벽이가 좋으셨나요? 아니 새벽도 강새벽도 진짜 대단한 연기였고 그다음에 지영이로 나왔던 우리 그 배우 누구예요?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아이돌 출신이었다고 들었었는데 아닌가? 그 아 이름을 갖다 다 저희가 그거는 찾아서 레퍼런스 넣어보도록. 아 근데 뭐 일부에서는 뭐 여성에 대한 인식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소비됐다,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 정말요? 근데 물론 그래요. 2009년에 이 대본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우리가 이제 인권 간섭성들이 많이 진일보했죠. 그렇죠. 근데 일부 표현은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앞으로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기조는 여성들 특히 탈북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등장을 했고요.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꺾이는 모습들. 그다음에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도 사실 꺾이는 어떤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현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훼손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그 프로 불편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두 명의 여자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공평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 할당제로 한 명은 무조건. 한 명은 무조건 여성이 올라가요. 에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연기는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연출 팀은 짧게만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현장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모습을 보였고 뭐 비주얼적인 측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보였던 그 클리셰들 굉장히 클리셰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는 압축적인 장면에서 그 클리셰만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전체를 보지 않고 그 흠만 잡으려고 봤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약간 고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뭐냐면 생존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마니아틱하고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보지 마라. 보지 마시고.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 작품은 사실 대중문화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생존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고품격의 그런 취향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르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셰도 많고 다른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도 있고 또 왜 저 인형이 갑자기 저런 표정으로 나오지에 대해서 난데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고 심지어는 뭐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점차 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하셔야 그 되겠죠. 서바이벌물로 보시는 분들의 일관된 비판은 그건 것 같아요. 약간 게임이면 단순하게 막 그렇게
그런 게임들을 하지 말고 뭔가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더 복잡하거나 그런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공정이 사실 그게 테마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그 물어보고 싶은 거 그게 공정 아니야? 예를 들면 뭐 큐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어떤 뭔가 근데 그 공정 아니야? 그러면 물리학자나 수학자만 이 땅에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뭐 사실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공정은 네. 서로가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상호 보완하고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그 서로에 대한 발견에 있는 거지. 서로가 인간이고 우리가 모여서 정말 서로의 집단 지성을 그 확보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함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주제인 작품에다가 되고, 야 여기서 물리학자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될 만한 문제가 있어야 돼. 굉장히 참 편협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죠. 말씀하시는 게 철학적 화두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만이 뭐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 이후에 이제 합리적 이성, 뭐 합리적인 존재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움직이는 게 과연 합리적 세상 원칙만으로 가지고 움직였는가? 극단화되어 있는 게 그 박태수 씨가 역할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 머리만 사실은 동동 뛰어다니는 존재인데 그렇죠. 과연 그 존재가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죠? 수백억의 빚을 지고 어디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는 아, 세상의 법칙은 결국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헤쳐나가는구나 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연출자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어떤 게임이든 평등한 게임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누군가한테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예, 어떤 게임이든 뭔가 그 비어있는 구석들이 잘 있어야 그래야 그 게임에서 늘 이기던 사람들만 이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에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놀던 말뚝박기 같은 게임도 실제로는 뭐 몸이 크고 힘이 좋은 사람들만 이길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 건 가위바위보거든요. 이런 식의 어린이 게임에 있는 놀라운 균형 감각이 오히려 이 오징어 게임에서는 잘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의 70, 80년대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의 게임을 서바이벌 게임의 어떤 그 하나의 틀거리로 가져왔다는 건 최고의 발상의 전환이고 이 발상의 전환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다. 맞아요. 아니 그 친구들이 와서 외국 친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저 게임 하고 싶어 할 것 같다. 아이고 인터넷 검색 엄청나게 하고 있죠. 아니 사실은 이게 대중문화 콘텐츠의 성공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 국민 드라마가 되려면은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 봐야 된다. 그렇죠. 공감대가. 그리고 예를 들면 봉숭아학당이다 그러면 학창 시절 테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보편성과 기초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학 퍼즐이 나와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 전체 인구 중에 몇몇의 어떤 지적 유의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 시청자나 대중들이 공감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현실과도 너무 유리가 돼 있고 예를 들면 경제법칙 같은 경우는 수학 공식에 따라서 움직였던 경제학자들이 과연 현실 경제에서 무슨 해법을 제시했나요? 없어요. 진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요소 중에 하나가 문제가 어렵지 않고 우리한테 친숙한 게임이니까 저는 5단계에서 봤을 때 그 징검다리가 있었잖아요. 유리로 돼 있는 거기에 정말 30년 동안이라 했나요? 유리만 전문적으로 봤던 분이 그 경험적 관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최종 그 통과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수학자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수학 아니, 계산하다가 이게 확률. 확률로 도저히 풀 수가 없거든. 아니, 그거보다 저는 저랑 약간 좀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저랑은 좀 다르게 테마를 보신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 게 중요해. 저는 약간 전체적인 테마를 뭘로 봤냐면 어렸을 때 순수함과 그런 그냥 순수한 재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회에 나와서 겪으면서 자본주의에 찌들면서 순수성과 재미를 잃어가는 그 동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노인이 그걸 대변해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인이 결국은 어쨌든 그 게임을 만든 창시자잖아요. 노인이 이제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 아예 사람이죠. 없는 사람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죠.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을 사는데 재미가 없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거기서 되게 많이
좀 공감이라 그럴까?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게 뭔가 돈을 우리가 왜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나.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재미가 있겠지 하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데 재미가 없다라고 살아가는 게 나는 뭘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 게임들이 다 우리가 어릴 때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뭐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뭐 징검다리, 오징어 게임 이런 거에서 그냥 순수한 재미를 우리가 잃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동심의 테마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2부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죽었고요. 그 부분을 극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즌2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동심으로 돌아오고 싶어. 재미있는 게 돈 많이 벌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저 자식은 저기 길거리에서 12시 넘어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은 찌들이 가난하고 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난 힘들지만 나는 저기 가서 저 사람을 갖다 살려내는 사람이 될 거고 저 사람을 그렇게 나처럼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정 전에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가 함께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드라마는 얘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2부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징어 게임 하면서 진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게임 하나하나 막 그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하죠. 그때 이제 한재원 같은 걸 먹었으니까 게임을 이기면서 던져줘 이렇게 하나씩 딱 이기면서 살아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거 한재원을 차지하기 위한 생존 게임 제가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마침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자, 이 한재원 산삼치명단이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진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을 정도로 추석 때 너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한재원 산삼치명단을 이렇게 사고 싶으시다면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한 열흘 정도 이후에 배송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 공장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열흘 이내에는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전화로 예약을 해주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10-5552-9010-010-5552-901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라오스산 정품 치명 사용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녹용을 함께 쓰고 거기다 6년근 홍삼과 심지어 산양산삼까지 들어간 제품은 단연코 우리나라에서 이 한재원 산삼 치명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재료로 제대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 여러분들이 16만원 한 박스에 16만 원이면 이 제품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2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30만 원이 원래 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싸게 싸게 드리니까. 예, 여러분 한번 만끽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착한 보험 클리닉. 솔직히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보험이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서바이벌 게임에 안 가도 되죠. 오징어 게임에 만약에 보험이 있었으면 그럼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실 보험은 안전망 같은 겁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은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런 일종의 민간 안전망이에요. 공적 안전망은 정부가 민간 안전망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건데 내가 안전망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상품을 구매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보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상품이 가장 이 보장자산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가를 전문적으로 조언해주고 또 심지어는 포트폴리오도 짜주기도 한다. 전화 거시면 24시간 동안 예약 받고요. 010-7612-3303, 010-7612-3303에서 무료로 방문 상담을 해 주시니까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민준 씨는 아직도 전화 안 하셨죠? 저요? 저는 보험비 낼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건강보험 내기도 자. 어려워서. 2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상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 얘기해 볼 텐데 드라마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되게 안 좋게 축소한 축소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좀 상징 하나를 찾으셨나요? 저는 이게 게임이라는 게 사실 학술적으로 가게 되면 뭐 게임, 놀이
이게 이제 굉장히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적이 되지만 이걸 하나의 비유, 은유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면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이렇게 순례가 딱 봤을 때 움직인 사람은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달고나를 별 모양으로 그지 못하면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죠. 구슬치기도 뺏지 못하면 상대방을 뭐, 특히나 자기가 룸메이트 내지는 아니면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부부가 나왔잖아요. 또 줄다리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순수한 동심의 게임이 우리 사회, 또 그 거대한 사회, 그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본질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조직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시켜요. 그럼 이게 하나의 룰에 따른 어떤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경쟁이 이기 위해서 하다가 병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을 보죠. 주식 시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보면 쉽게 생각합니다. 게임이지, 뭐 게임이지. 보면은 가가지고 뭐 카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나오잖아요. 여기서 또 생존게임인데 456억이면 나도 혹시 될지 모르겠다 생각 들어가서 간단 말이죠. 근데 주식하다가 정말 잘 안 돼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그걸 좀 약간 극단화시켜가지고 세게 표현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을 때 누군가 판을 깔아줬는데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 목숨을 굉장히 위협하고 심지어는 구슬치기 같은 경우도 저는 윤희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 가족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 룰들이. 아, 맞네, 진짜. 내가 동료라고 생각해가지고 잘해보자고 그랬는데 그 룰의 어떤 민낯을 보니까 결국 서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잘 그게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살아남기 위해서 배신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은밀하게 그걸 작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인다는 거지.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그냥 다른 거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극단화시켜가지고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를 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서로 그냥 재미를 위해서? 실제로는 이 놀이는 사회학적으로 사회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룰을 정해서 그 룰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을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벌칙 이걸 통해서 사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또 놀이를 잘 짜고 주도하는 사람은 리더십이 생기고 그리고 그거를 또 충실하게 사는 그 따르는 사람들은 충성심이나 또 책임감이 생기는 거고 네. 그것을 회방 놓고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을 갖다 자꾸 깨고 사회적 부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그런 그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놀이는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화 교육을 시켜서 나가서 인생 게임을 하게 되다 보면 네. 예전에는 금을 밟으면 잠깐 옆에 배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금을 밟으면 너 죽었어. 너 죽었어. 그러지만 진짜 죽는 게 아니야. 근데 실제 사회는 죽인다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죠. 진짜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야, 우리가 옛날 게임 하던 것과 그래. 똑같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게임처럼 움직이는데 왜 옛날은 기회를 주고 지금은 죽이냐. 그 죽이는 게 정말 정당한 거냐. 니들이 인권 떠들고 뭐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더 성숙해서 인권의식이니 민주주의니 주권이니 이런 걸 갖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서 왜 죽이지? 그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 그러네. 사람이 세상에 그 높은 데서 안전망 없이 하나 없이 일하고 있다 떨어져 죽어요. 징검다리에 그 장면 같이 않으십니까? 줄다리에 그 장면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죽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왜 대책을 만들지 않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게 유지를 합니까? 이 부분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한 장면으로 보여주잖아요. 너 저 떨어지는 죽는 사람 보고 아무런 책임감이 없니? 솔직히 VIP들은 그걸 보면서 돈 내기 하면서 즐길 수 있다고 쳐요. 바로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 느껴. 왜 못 느낄까? 얘네들이 죽음으로써 내가 저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의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한
그 놀라운 법칙을 그래서 괴물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이 게임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갑은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은 가만히 있고 을끼리만 진짜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것들을 너무 딱 적나라하게 보세요. 거기서 옷으로 딱 구분되잖아요. 서로가 계급이 다 옷으로 구분돼요. 동그라미 세고. 자, 그게 아니라 일단은 참가자들은 전부 녹색 체육복. 그다음에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분홍색 그 뭐 온몸을 가리고 있는 분홍색. 네네. 그리고 가면을 썼어.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그들은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 황금빛 투구와 가면을 쓰고 있는 VIP예요. 그들이 고안도 했고. 어? 상징적인 그러니까 의미가. 이걸 보면은 실제로는요. 쪽수로 따져봐도 그렇고 그냥 다 같이 456면에 가서 까버리면 그냥 끝날 수 있어. 거의 나올 수 있어. 네. 그 돈도 탈취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 서로가 죽이고 서로를 갖다가 그 게임에서 떨어뜨리는 것만 신경 쓰지. 이 상황을 너무 정확히 잘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면들을 다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분홍색, 빨강색 얘기하셨으니까 이정재 아까 염색 왜 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 분홍색이 어쨌든 그 관리자들이 분홍색이기도 하고 이정재 머리도 빨간색을 물들었고 그리고 공유가 처음에 딱지치기 할 때 나올 때 빨간색. 자기 딱지가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렇죠. 빨간색과 파란색. 그게 상징적인 색깔의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돈이 있고 기득권은 빨간색. 아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색으로 구분을 해놓고 그 빨간색이 침투에 들어오는 상황 그런 상황들은 자기가 그렇게 변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피해졌더라도 빨갛게 젖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뭔가 그런 사람들과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456억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새벽이의 동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돈도 나눠주고 하면서 다른 삶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론트맨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전화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희망적 대안으로 선보이는 건데 그게 개인만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시즌2에는 그런 그 이 성기호의 노력, 성기훈의 노력이 이제 어떤 새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상징 이러니까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사실 오징어 게임을 그냥 단순하게 나누자면 오락 영화랑 철학 영화를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 오락 영화에서는 일반 사람들의 기대치를 좀 충족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을 때 아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진진하다. 요 기대치는 조금 충족을 못 시킨 것 같아요. 세영 씨는 안 그렇다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기대치가 좀 낮으셨다. 저 기대치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철학적인 메시지 면에서는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뭔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좀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런 상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은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멀리서 하나의 한 템포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서 피해를 덜 입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는 벽 있잖아요. 그 참가자들이 있는 벽. 벽화가 있잖아요. 벽화가 그 게임들. 이에요. 오징어 게임, 그리고 뽑기, 술래잡기, 요게 벽화의 그림으로 애초부터 다 있어요. 근데 그 참가자들은 그 벽화를 못 봐요. 왜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패닉이기 때문에 나한테 닥친 상황 자체가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VIP들은 이걸 딱 보고 있기 때문에 벽화가 다 보여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너무 다른 상황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상황도 그런 예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관객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게 그 이정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화의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운수 좋은 날이 그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객들도 요거 몰입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몰입을 안 하고 멀리서 한번 보면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걸 딱 들어봤을 때도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아, 요하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막 드라마에 몰입하고 막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관객들한테도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뒤죽박죽되어 있지만 열심히 평론가가 되고 싶어하는 영민씨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제 최선입니다. 아, 그러면 기회는 공정하게 주지만 마음의 여유 때문에 그걸 못 보고 보고가 나뉘진다 그 말입니까? 자기가 놓여있는 위치가 정보를 다르게 취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불균등성이 결국은 정보 비대칭 현상이죠. 그렇죠. 정보 비대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또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네, 그럼요. 평론가 꿈나무. 네, 근데 진행을 하셔야죠, 지금. 넘겼죠. 네. 그리고 가장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게 봤네. 중요한 게 일단 평등, 공평 이게 또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평등, 공평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왜 VIP들은 다 외국인이고 약간 중국인 한 명 섞여 있고 한국인은 왜 없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주식시장을 얘기한 거니까. 외국인은 먹고 나를 못 먹는다. 기관 투자가? 네, 기관 투자가. 뭐 그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닐까. 네, 뭐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어쨌든 자본주의의 그런 폐해. 뭐 이런 것도 같이. 그것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징검다리도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이제 일반 유리와 강화 유리 돼 있는데 잔인한 게 뭐냐면 순번을 정하잖아요. 네. 사실 공정과 기회 말씀하셨는데 참 그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게임이 이 라운드에서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임한다. 그렇죠. 뭐 짝을 짓고 뭐 핵을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게임.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공정하다고 하지만 너희들한테 기회를 줄게 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예. 공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이게 인류 문명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피와 희생이 묻어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징검다리에서 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앞에 누가 모르고 더듬더듬 가서 떨어져 죽은 걸 알았기 때문에 저기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점들을 자본주의와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선대의 그런 노력 맞습니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그 모래밭이나 뭐 쿠션만 만들어 놓으면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 나오는 게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실험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은 고치자. 그리고 한번 낙오한 사람들도 벤처에서 뭐 이제 떨어진 사람들도 그들도 새로운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전까지 한번 낙오한 사람은 마치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게 공정입니까? 공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은 공정이란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장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역설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게 참 놀라운 또 하나의 배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면은 그런 밑에 장치들을 안 할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조장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탈락해야지만 또 그거를 그렇죠. 누가 가져가는. 그러면 그러니까. 우월, 그러니까 비교 우위를 주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불균등성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오히려 또 공정하다라고 합리화하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끌고 가는 동력으로 삼는. 그래서 마련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몰라서가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거를 제가 예고편을 봤을 때는 사실은 오락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상업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보고서는 좀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상징적으로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철학적 메시지들을 좀 따져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영화다. 이래서 원래 씹는 거에서 빠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하고 끝낼까요? 네, 이 질문. 게임이 여섯 가지 게임이었나요? 거기다가 또 숨겨진 게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홉 가지 게임 중에서 어떤 게 좀 제일 잔인하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뭐 무서우셨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구슬치기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임이에요. 어릴 때 제일 못했나요? 구슬치기. 아니요. 구슬치기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잘했어요. 골목해장사. 이렇게 조그만 거를 갖고 뭐 하는 건 다 잘했어요. 공기. 뭐. 공기. 네. 공 갖고 하는 거 이런 건 다 잘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보세요. 애초에 게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짝을 네. 맺었어요. 가장 자기랑 닮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과 짝을 맺어서 그 사람을 깜부로 선택을 하면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깜부로 이렇게 서로를 그 관계를 맺지 못하게끔 하고 서로를 죽이게끔 하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의 손을 내밀고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면 그거는 이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노동조합을 갖다 싫어하는 그런 대기업들의 어떤 모습들이 다 겹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심지어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오일남 씨도 깐부를 맺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인 그런 독특한 관계를 그건 공동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공동체를 맺지 않으면 서로가 그걸 갖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라는 게 있어라고 속이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자기 안 그 대상을. 네.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맺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 주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엄청난 철학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깐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다시 발견하게 해줬지만 가장 그만큼 잔인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줬던 게 아닌가 해서 구슬치기를 선택을 했고 전반적으로 모든 게임들이 다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하고 서로의 동질감을 발견을 하면 실제로 이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왜 우리는 그걸 발견을 잘 못하면서 서로 노노 싸움만 하고 있을까요? 을끼리 왜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구슬치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이제 가장 친하고 가장 프렌드십이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정확한 시대는 아니지만은 금융 시스템을 생각했거든. 뭐냐면 IMF 때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부끼리 이혼을 했어야 돼. 그래야만이 금융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그런 게 작동하는 체제들이 있다라는 생각들 좀 많이 사람의 있고. 신뢰를 네. 아니 없이. 분리를 해야 살 수 있다. 아니 구조조정만 해도 그랬잖아요. 네. 구조조정만 해도 누군가가 나 대신 떨려 나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바로 내 옆에서 같이 매일매일 밥 먹고 같이 얘기하던 그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살아남은 자도 엄청난 트라우마를 IMF에 그렇죠. 겪었고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부부가 같이 구슬치기를 뭐 돈독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인을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남편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만들어오는 그 상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라운드 기억하시죠? 1라운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집단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3조항이 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게 되면 안 한다.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저는 뭘 봤냐면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안 돌아왔어야 돼. 당연하지. 네, 그런 부분이 좀 덜 부각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숨겨진 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돌아온 사람들은 다른 룰을 선택한 거죠. 다른 룰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와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 감독은 오히려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투표 자체를 안 해. 투표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보잖아. 그러면 있잖아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지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간중간에 투표를 하자고 해도 좀 암묵적으로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 역시. 그래서 중요한 게 맞죠. 여기서 인상적인 게 아까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배틀로얄이나 이런 뭐 다른 그런 서바이벌. 큐북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게 뭐냐면 자발적 선택을 굉장히 강조해요. 맞아요. 개인에게 근데 이게 거예요. 자발적 선택이라는 게 우리를 옥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목숨을 뺏어도 너는 한 걸을 하면 안 되는 식으로 무장해제 시키는 거거든요. 책임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룰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요즘에 흔히 뭐 일상화된 용어가 됐는데 한 10년 전에 그런 용어 안 했는데 프레임 같은 경우. 거기 한번 형성이 되면 빠져나올 수가 맞아요. 없는 상황. 맞아요. 그래서 일베는 계속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야, 누가 너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노동자들에? 왜 쌍용자를 들어가? 현대를 들어가지?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죠. 정신승리밖에 없어. 그렇게 만드는
독특한 패러다임이 일베의 패러다임이에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모두 다 죽습니다. 을끼리만 싸우니까.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성기훈을 좀 새롭게 봐야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공업고등학교나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공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박태수라는 그 이제 상우. 아, 상우 같은 조상우. 경우에는 뭐 공부를 잘했고 성기훈은 공부를 못 아, 이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쌍용 자동차 정도 들어갈 정도면요 공부를 잘한 거예요. 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베 논리도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그런 공장에 바로 취직하면 공부를 못했다는 식으로 누가 공부 못해 이런 프레임도 빨리 벗어나야 돼. 맞지도 않아요, 사실. 네. 논리가 참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연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성기훈이 조상호보다 모든 면에서 못했어요. 체력적으로도 못했고 다 못했지만 두뇌도 떨어지고 다 그랬지만 최소한 성기훈은 죽어가는 새벽이를 위해서 그 죽어가는 새벽에 목을 쑤시는 게 아니라 누구 있으면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외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냐 괴물이냐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회복하느냐를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로 우리는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어, 또 그렇죠. 네. 오히려 뭐 다른 뭐 조폭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감독이자 각본가는 되도록이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파격수다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곱씹어보면서 오징어 게임을 다시 봐도 조금 그렇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프레임 프레임 하나씩 다 보고 얘기하면 맞아요. 맞아요. 하루를 해야 돼. 하루 내내 해야 돼. 하루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하루 부족해. 그것도 진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요즘 저작권에 걸린대요. 맞아요. 그거를 아. 캡처를 떠가지고 예. 명장면을 하나씩 해서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저작권에 걸린다 그래요. 저작권 지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대표님? 저희가 저희가 알겠습니다. 수익을 대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한 줄평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세영 씨부터? 어 저부터요? 네. 어 오늘은 다르네요. 한 줄평? 어 패자부활전이 없었잖아요. 게임에서는. 근데 아, 인생에서는 패자부활전이 있고 또 기회도 많이 주어지니까 아. 열심히 살아가 보자. 이런 아, 좋은 얘기다. 오, 너무 좋아. 와 어디서 뺏겨온 듯한 최고 최고. 강한데 나무위키 것 같은데. 패자부활전을 다양하게 좀 만들어 줍시다. 아. 맞아요. 아. 기회가 많은 세상. 패자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지. 다 승자인데 잠깐 넘어졌을 뿐인 거지. 그렇지. 오, 맞아요. 다른 시간을. 김원식 변호사님은요? 네. 사실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고무줄놀이도 좀 하자. 아, 공기놀이도. 왜요? 왜? 아니 그렇군요? 너무 게임이 남성 중심적이야. 맞아요. 공기놀이도 하고 아, 김성 평론가님도 뭐 공기놀이 예, 잘하신다면서요? 공기. 그 달고나 뽑기가 남성 중심적인가? 그거는 약간 살짝, 중립적인 예. 전반적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것 같아요. 아, 뭐 줄다리기 이런 것도 그렇죠.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남성, 여성 문제를 얘기할 때 뭐 지엽적인 표현보다는 뭐 전반적인 프레임 자체를 얘기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김성수 평론가님은요? 저는 을끼리의 싸움을 그쳐라. 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저는 이번 그 경선판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이거 왜 을이 을을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안타까워. 실제 을이 아닌가 그쪽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생각을 해봐. 왜 을이 을을 죽이려고 해. 프레임을 누가 깔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민주당은 원팀이잖아요. 같은 맞아요. 팀끼리 왜 싸우고 있어요. 막 죽이려고 싸워. 너무 안타까워. 진짜. 저부터도 오징어 게임을 보고 네. 반성하면서 이후에 경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포용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 마지막으로 저는요 네. 오늘 평론가 꿈나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상대성 오징어론에 속지 말자. 싫어요. 상대성 오징어론. 그 말고 오징어로. 아니 꿈나무를 밟아버리네. 아니 이게 뭐냐면 사실 그 뭐 20대들끼리 상대성 오징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예를 들어서 원빈 옆에 이병헌이 있으면 이병헌도 잘생겼는데 이병헌이 오징어 같아 보인다. 아 맞아요. 진짜? 네. 그렇죠. 이병헌 옆에 또 잘생긴 뭐 박서준이 있어. 그럼 박서준이 원래 잘생겼는데 이병헌 옆에 있으니까 못생겨 보이는 거야. 박서준도 난데? 개인적인 취향이.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괜찮은데 팬들이 난리 났어 지금. 뭐 잘난 사람 옆에 서면은 더 못나 보이고. 그리고 약간 못난 애들끼리도 붙여서 누가 더 못났나 약간 자꾸 비교하는 그런 거를 오징어 상대성 오징어론이라고 하는데 자꾸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서바이벌로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났냐 아니면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못났냐 해서 계속 이렇게 누굴 죽이면서 하나를 차지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성 오징어론이라는 자본주의 속에서 이런 상대성 오징어론에 속지 말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표정이 진짜 떨떠름하시네요. 좋은 말인데? 뭐, 예, 좋습니다.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제. 이상형 월드컵 하지 말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징어로 삼행시가 안 떠올라서. 네. 오!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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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론가 꿈나무님 좋습니다. 네. 아니, 뭐한 KBS 저 지상파 프로그램에 네. 고정 출연을 하더니 갑자기 내가 시사 평론가가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확하게 그런 뭐 기회들도 막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제 뷰가 없어요. 너무 철학이 없어서 MC를 보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하시던데. 아, 저는 주제 파악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파격수다. 오늘 오징어 게임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도 메시지 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오징어 게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곱씹으면서 좀 얘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스포를 해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한번 보고 나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컨텐츠로 찾아올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영화도 많이 개봉하고 지금 드라마도 문제작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검은 태양 같은 경우 MBC에서 진짜 오랜만에 8%대 그렇죠. 작품이 나왔어요. 거의 최고 시청률이 남궁인의 활약이 또. 진짜 국정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의미 있는 드라마들 많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격수다 시즌 3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